국내 제약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원을 넘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원료와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쇼핑 문화 공간에 위치한 한 매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과 레스토랑이 함께한 독특한 구조가 눈길을 끕니다. 유한양에는 최근 자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이름을 내건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모든 원료를 식품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입니다. 직접 제품을 시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히 젊은 층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0, 40대 직장인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방문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에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매장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한달 만에 방문자 수만 2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원료 본연이 갖고 있는 최대의 그 기능과 맛을 끌어내기 위한 정말 건강한 레시피만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도 그 제품이 접목된 음식들을 맛있게 섭취를 할수 있는 그런 두 기능이 재미있는 요소로 고객들 분들께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올해 안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4개 이상 늘려 소비자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